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사역 어렵지 않느냐고.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심에서 물어봤다면 어려운 사역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나눠지면 더 수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틀란타 미랄 선교단은 또 미랄 선교단의 역할이 또 있고 온미니스트는 온미니스트의 역할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마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미랄은 20년 동안을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두고 이렇게 신앙 사역을 해오면서 이제 느껴지는 거고 원미니스트는 그거를 많이 지금 느끼고 계세요. 왜냐하면 미랄에서 사역을 동역해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역에서는 비슷한 사역으로 많이 추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일반은 굉장히 초이스가 많잖아요. 이제 갈 수 있는데 네. 장애인 이런 성인학교도 하나보다는 여러 개가 있어야 또 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훨씬 많이 교육을 받고 규모는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규모?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규모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공간은 3000 스퀘어핏이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저희는 최하 5000 스퀘어핏 이상을 보고 그리고 내부 시설만 그 정도 생각하고요. 외부에 저희가 조금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그런 건물, 빌딩을 지금 보면 좋겠습니다. 프로바이더가 되면 기독교적인 그 기조를 가지고 프로바이더를 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미랄 선교단은 미주 지역에서인데 정부 보조를 받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르범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텍사스는. 그런데 물론 미랄 칼리지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정부에서는 원하는 것은 종교적인 색채를 띄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특정한 종교인들에게 베네핏을 주는 것을. 그래서 저희는 윈 미션이잖아요. 미션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래서 칼리지라고 바꾼 것 같고 그래서 많은 곳에서 아카데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테러피를 하고 교육을 하는. 그렇지만 아마 저희 미랄 선교단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차적인 프라이빗 넘버 원은 장애인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는 저희가 어떻든 지켜나갈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양보할 수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랄 선교단에서 충분히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내서 저희가 프로바이더로 리스트를 하고 장애인 가족에게 조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부에는 어떤 그런 장소들이 마련되는 교실이라든지 뭐 이런 목적이? 네, 먼저는 저희는 몇 공간을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우리 장애인 친구들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 특별히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엑서사이즈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외 필드 출구를 저희가 매번 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스페셜 액티비티가 필요해요. 우리 장애인 친구들 많이 운동을 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액티비티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는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 부분에서도 클래스가 필요하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매번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갖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특별히 필요한 스피치 테라피라든지 아큐페이션 테라피라든지 피직스 테라피 이런 것도 같이 뭐 거기다가 둘 수도 있겠네요. 그런 네, 왜냐하면 이제 프로바이러로 레지스터를 해서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신분의 자격이나 그런 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먼저 하나 염두에 두는 것은 미랄은 신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해서 못 오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는 만약에 그렇게 베네핏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도
저희는 더 웰컴입니다. 우리는 선교단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만약에 정부 보조를 받게 된다 했을 때는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테러피의 그런 어떤 항목들이 있어요. 뮤직 테러피를 받는다든지 피지컬 테러피를 받는다든지 아트 테러피를 받는다든지 그 테러피 중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그러면 필요에 따르면 스피치 테러피를 받을 수도 있고 히어링 테러피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조금 하이어해서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올해 2000년 시작부터 기도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모금운동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 마음은 있었지만 모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사이에 돈이 2만 불 이상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말 어떻게 저도 모아졌는지 제가 단장으로 있으면서도 제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상하게 모아지게 하셨어요. 그 금액이 지금은 18만 불이 되어졌습니다. 18만 불이 넘었어요. 정확해서 2014년부터 시작했어. 네. 네. 2014년? 장로님도 기억이 나요. 내가 네. 이사해서 네. 발행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센터를 구입하자 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도표가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이번에 10만 불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18만 한 100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그 흥민이 하은이 하은이 어머님이 네. 7,751달러 포함이 된 겁니다. 아 예. 그럼 10만 달러 최신의 권사님이 그 기부해 주신 10만 달러는 포함이 안 돼요? 10만 달러 포함해서 18만 100불입니다. 둘 다 포함을 해요. 네. 18만 그리고 전에도 모금 활동을 하신 거 아니죠? 그 전에 모금 활동을 전개한 건 아닙니다. 모금 활동을 전개한 건 아니고 2014년도 이사회에서 우리가 센터 건립 기금을 마련한 운동을 하자. 그래서 위야무야 그냥 잠정적으로 그래서 일 사람이 좀 용돈이 생기면 갖다 붙이고 해서 그게 좀 나머지 보면 그거예요. 본격적으로 한번 이번 응? 저희 뭐야 코모니 하은이 부모님께서 공개적으로 한번 부탁드린 거고요. 뭐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몇 년 전이죠? 장로님 14년, 아니 장로님 그 새생명교회에서 그 14년 2014년 네 그때 우리 장로님이 첫 간증을 하실 때 그때 헌금이 660불로 왔지. 네, 그때 교회에서 장로님께 드린 헌금을 감사헌금을 장로님이 미랄 센터 마련을 위해서 그때 후원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시드머니다 하고 내놨죠. 그 아이들 이름이 정확히 없대요. 손홍민, 손하은. 손홍민의 우리 저희 미란에는 대부분은 장애 자녀를 한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 가정은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가 다 장애인. 손. 네, 손. 손홍민. 네. 손. 모금 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은요. 사실 저희가 좀 망설였어요. 이게 언론에 저희는 내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이미 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중복으로 하지 않으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다음 달부터 저희는 이 미랄지가 20년 아틀란타 지역에만 20년 동안 이 미랄지가 매월 발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주 전 지역에 가요. 그리고 미랄은 세계 24개국에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미랄의 세계 책자는 미주 지역에만 16개 주에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2000년부터 저희 아틀란타에서는 발행되고 있는데 다음 5월달 후부터서는 여기 모금운동 캠페인으로 해서 한 페이지를 저희가 할인을 받았어요. 매달 모금운동 캠페인 그 전면 광고를 저희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매달 금액이 업데이트 되어서 저희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랄 가족들에게 그 다음에 미랄 후원자들에게 이메일로나 후원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저희가 모금운동을 전개를 1차 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론에는 저희가 좀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최신일 권사님께서 이렇게 저희 기도 편지를 처음 받으시고 기도 편지를 처음 받으시고 바로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 제가 미랄 선교센터를 위해서 10만 불 후원하겠습니다 하고는 바로 또 그 다음날 오셔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최신일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다른 분들도 이런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가 목적이라면 저의 얼굴을 사진을 언론에 내셔서 이렇게 소개해도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제가 그거를 우리 이사님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그래서 너무 좋겠다 생각하고 저희가 조금 방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다른 뭐 모금운동 하는 여러 곳이 있겠지만 저희가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저희가 그런 또 좋은 마음이 있어서 또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방향을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최신희 네. 이사님이 10만 달러를 이제 전달하신 건 며칠 날 전달하셨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전달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27일인가요? 28일. 홍민희 하은이 어머님께서 이제 전달하신 건데. 홍민희 하은이 어머님께서 전달해 주신 것은 지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그 지난 저희 이사회가 결정당하고 바로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전달해 주셨으니까 정확하게는 16일 날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3월 16일 날. 최신일 권사님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그 우리 뭐를 보죠? 그 라틴으로 사역 가세요. 늘 사역 가시고 저한테 말씀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역과 또 주일 봉사 그 준비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을 못 맞추겠다고 양해를 구해 주셨으니까요. 네. 그 외에는 기금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나 뭐 특별히 뭐 네, 지금 또 하나 이제 결정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다른 방안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만 이야기하네요. 우리 장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니, 단장님 기대되려. 내년 2020년이 아틀란타 미랄 창립 20주년이 돼요. 내년 2020년 1월 27일.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하나 계획을 하고 있느냐면 음악회를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지아의 음악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지휘자님들 지금 말씀 나누어서 저희가 창립 20주년 겸 미랄 센터 모금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저희가 음악회를 한번 개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 시간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년 2000년 1월 달에 맞추어서 저희가 아마 준비하고 그때는 이 미라를 처음 시작하신 시각장애인 이재서 목사님이 계세요. 총장님이 지금 이재서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총장 후보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명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 이재서 총재님이 만약에 총장에 당선이 된다면 한국 교육계 역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이 총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지난번까지는 굉장히 유력했대요. 왜냐하면 투표를 했는데 제일 탑으로 올라가서 처음에 15명에서 11명, 11명에서 7명, 7명에서 2명을 이제 뽑았는데 그 2명이 들어갔고 그때 바로 투표를 했으면 당선이 됐을 거래요.
그런데 시간을 좀 두고 그 총신대학교 전 총장이 소송을 하는 바람에 그게 시간, 그 소송 기간에는 총장 선출을 못 한대요. 근데 요번 4월 13일 날, 그때 마지막 이제 선거가 있대요. 투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건 기사에 안 내도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재석 총, 우리 총재님을 초청할 거예요. 20주년 때. 그래서 뜻깊은 행사로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을쯤에 김신혜 사모 도착이. 아, 네. 네. 그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새로운 미랄센터에 그 그룹폼도 들어가나요? 일단은 1차적인 거는 미랄센터입니다. 이 단계가 이 장애 사역을 저는 하나님 은혜로 제가 20년 동안 22년입니다. 정확하게 저는 22년 동안 있어 보니까 장애인 사역의 어떤 계단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지금은 데이케어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센터가 가장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성인 장애인들끼리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 그룹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물론 저희가 그룹홈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미랄 성적 센터를 구입해서 프로바이더로 레지스터를 하고 아틀란타 미랄 아카데미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장애인이 한 몇 명이 돼요? 장애인의 정확한 통계는 사실 이 조지아에는 대략 우리가 한인들을 10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 더 많게도 보고 더 적게도 보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장애인의 통계는 세계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우리가 그냥 산출적으로 그 산출만 한다고 보아도 10만의 10%면 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 사역자들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것 만 명보다 한인들만 재상입니다. 만 명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 한국보다는 미국이 선진국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의 자녀를 둔 가족들은 한국에서는 너무 좀 생활하기 힘들고 너무 편견이 있어서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민을 더 먼저 생각하세요. 내 자기 걸 포기하고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민을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만 명보다는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죠. 후천적 장애인으로 말씀하시는? 선천적인 장애인, 후천적 장애인 포함해서요. 그런데 지금 후천적인 장애인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특별히 자폐 성향은 옛날에는 자폐 성향을 가진 뭐 2만 명에 한 명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만 명에 한 명.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정말 그게 그러나 싶을 정도로 그 확률이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게임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와 대화하고 그런 어떤 그 상호 작용에 관해서 어떤 결핍이 많이 있기 때문에도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봐요. 만약에 센터가 설립이 된다면은 오니 코리안만 봤습니까? 아니면 다민족, 소수민족 다 봤습니까? 다민족의 오픈이 되어질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미랄은 대부분 90%는 한국인이에요. 미국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도 여기 미국 그룹홈이나 그런 단체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미국 장애인 친구들도 우리 비록 미국 우리 그 에이션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데이케어 프로그램 아카데미이지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오픈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도 501C죠? 네. 그럼 그것이 미랄에 속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독립된 겁니까? 저희는 아틀란타 미랄은 처음에는 미주 본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미주 본부 산하에 아틀란타 미랄이 브랜치로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변호사님을 통해서 아틀란타 미랄 자체 501C를 저희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럼 한국에는 미랄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네요? 물론 저희는 관계는 다 있지요. 관계는 다 있는데 저희는 이게 브랜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미랄의 DNA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이에요. 그거는 1979년 한국에서부터 미랄 선교단이 창립될 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24개국의 모든 미랄 선교단들이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래도 나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는 없겠지만 정관상으로는 저희 어떤 재산 뭐 그런 거나 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서류상으로는 법무에 전혀 동떨어져 있다고 보지 못합니다. 재정은 독립인데. 독립입니다. 네. 그래도 지난해에도 그 미랄 그 미주 그 모임을 역사했잖아요, 아틀란타에서. 네네. 그러니까 속해 있는 거죠? 네네. 그런 모임도 같이 하시고 다. 네네.